네,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배우 문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쁜 풍선들과 함께 팝퀴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귀 조심해요. 귀 막고. 눈앞에 곰이 나타났다. 죽은 척하기 대 뒷걸음질 치기. 죽은 척하기. 이유는 뒷걸음질 치다가 들킬까봐.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게 재밌다. 와, 멘붕의 순간. 공인인증서 비번 3회 오류, 카드 잔액 부족. 아, 공인인증서 비번 3회 오류. 왜냐면 제가 실제로 며칠 전에 공인인증서는 아닌데 어떤 은행에 비번을 5번 틀려가지고 다시 인증을 해야 하는 걸 겪어보니까 네, 이게 더 괴롭네요. 와,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건 한여름에 열선 시트 켜진 차 안, 한겨울에 테라스에서 찬 음료. 아,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저한테. 한여름에 열선 시트 켜진 차 안이 견딜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365일 열선 켜놔요. 따뜻한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손발이 좀 많이 차서 엉덩이 따뜻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자, 시도해볼 수 있다면 쇼컷 대 탈색. 탈색? 제가 탈색을 해보고 싶어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나타났다. 대 오늘이 그날이 될 거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나타났다. 가 보통 스릴러나 범죄 소설에 항상 나오는 건데 그게 더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골라오셨어요? 너무 신기하다. 좋아하는 날씨. 청량한 여름밤, 높고 푸른 가을 낮의 하늘. 높고 푸른 가을 낮의 하늘을 좋아합니다. 아, 이건 좀 청량한 여름도 좋은데 요즘에 저는 높고 푸른 가을 낮의 하늘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초능력이 생긴다면 시간을 멈추게 하는 능력,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 아, 이건 어렵다. 시간을 멈추게 하는 능력? 그동안 저는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시간을 멈추면. 하나, 둘, 셋. 쉬는 날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친구, 나를 밖으로 불러내주는 친구. 나를 밖으로 불러내주는 친구. 저는 거의 집에 있는데 약속이 있지 않는 한 밖에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불러내주는 친구가 더 좋은 것 같아. 예쁘다, 예쁘다. 자, 하나, 둘, 셋. 오 마이 갓. 참을 수 없는 것. 표지가 망가진 책, 내지에 낙서가 가득한 책. 끔찍하다. 아, 내지에 낙서가 가득한 책. 사실 둘 다 너무 싫은데. 아, 네, 내지의 낙서는 조금 보기가 그래서. 표지가 망가진 거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희 강아지들의 아기 때 표지를 많이 물어 뜯어가지고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그거는 그나마 우리 아기들이라 참아줄 수 있는데 내지의 낙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꼭 하나는 먹어야 한다면 양치한 직후 귤, 불닭볶음면 먹고 핵불닭볶음면. 양치한 직후 귤. 이유는요, 제가 신 거를 굉장히 잘 먹고 좋아하고 매운 거를 너무나 못 먹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은 못 먹어요. 매워가지고. 마지막이네요. 하나, 둘, 셋.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운 위대한 유혹자의 세주, 대 여신강림 서준. 아,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여신강님 서준? 서주. 지금 생각해보니까 세주는 마지막에 이루어졌어요. 맨 마지막 엔딩에 제가 다시 찾아가서 짧지만 잠깐 이루어진 순간이 있었는데 서준이랑은 아예 그러한 감정조차 없었다 보니까 네, 안타까운 거는 서준이가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끝! 네,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마리클레르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마리클레르 6월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